VM 2-22에서는 뭘 배웠나요? 여기서는 신체에 관련된 단어. 신체와 관련된 거. 신체와 관련된 거 뭐 어떤 거? 아, 그리고 뭐 크기나 길이 그런 거 그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뭐 어떤 뭐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어떤 특징을 가진 신체 부분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잘 정리해서 얘기해 줬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문장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책의 제목. Big, small, long, short. 그렇죠. Big, small, long, short. Small 어떻게 쓰죠? SMALL. 그렇죠. 오케이. 이름 뭔가요, 이건? Ball. 이러면? Ball. 이러면? Small. Sma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ng은? L-O-N-G. Short는? Short는 S-O-U-R-T? 얘는 sourd 같은데, sourd. 자, short 할 때 she 소리가 들리면 당연히 뭐가 들어있을까? She. S-H-O, U. U는 없습니다. 아. short. sourd가 아니고요. short.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쉽고요. small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 오케이. 자, 그럼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Big, small, long, short. 오케이. 그는 눈이 크대요. He had big eyes. Eyes 어떻게 쓰죠? E-Y-E-S. 그렇죠. He has big eye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Big eyes. 난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면 될까? What? 그렇지. What? Does he have? 있습니까? 그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What does he have? 그랬더니 그는 큰 눈을 갖고 있습니다. He has big eyes.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여기 이제 문장이니까 또 세 가지 중에 뭔지 따져볼 수 있죠? 세 가지 중에서 뭐?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하다시 터지요. 그렇죠. 그렇죠.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새로비는 단어만 좀 잘 익히면 중학교 가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안 해요. 선생님이 중학교 가서 하게 될 어려운 거는 지난 6개월 동안 다 해줬어요. 거기 단어만 좀 잘 익혔으면 좋겠어. 됐습니까? 네. He has big eyes. He has big eyes.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눈이 작대요. 반대로. She has small eyes. 그래서 she has small eyes.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하고 뭐하고 무슨 관계다? Big하고 small 이 어떤 관계? 같은 관계예요. 정 반대 관계예요. 정 반대 관계. 반대말이 아주 반의어라고도 하고요. 반대되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네.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at does she have? What does she have입니까? What does she have? 알겠습니까? 뭐 한 번 잘하면 한 번 꼭 틀려주네요. Okay, what does she have? She has small eyes. She has small eyes. Okay,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이번에는 그는 다리가 길대요. He has long legs. Legs죠. Legs. 다리가 두 개니까. Legs 어떻게 쓰죠? L-E-G-S. 그렇죠. 이건데 왜 시험지에는 이걸 썼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네. 이겁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아쉽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대되는 다리를 갖고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다리가 짧대요. She had short legs.
short 어떻게 썼더라? S H O R T 됐습니까? Okay. She has short legs. 짧은 이란 short 이란 도움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귀. 귀는 뭐죠? Ears. Ear. 두 개 있으니까 ears 하고요. 그럼 ears. 알겠습니다. 귀들이라고 할게요. Ears. Ears는 어떻게 쓰나요? 이 A-Y S 와우 erase? erase 이런 거 처음 보고요. 이렇게 길지도 않고요. ears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얼굴도 배웠네요. 얼굴은 face. face 쓰는 법 F-A-C-E. 오케이, 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를 배웠네요. 아래로 down. down 쓰는 법 D W O N. 오케이, 아니고요. D O W N입니다. 오케이, 단어가 문제다. 단어가. 그 다음에 피부도 배웠네요. 피부. Skin. Skin 쓰는 법. S K I N. 그렇죠. 왜 시험지에 왜 못 썼어요? 기억이 이때 안 났나요? 네. 아쉽네요. 그 다음에 어깨들 깨끗하게 이게 아닌데. 이게 맞나? 선생님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어느 거지? 이거 맞아요? 맞겠죠 뭐. 오케이, 그래서 얘는 shoulders. shoulders. shoulders 어떻게 쓰죠? S O U R R 말고 L D ES. 오케이, 그래서 자 아까 전에 short 할 때도 she 소리 나고 shoulder 할 때도 she 소리 나지 않나요? 네. shoulder야 shoulder야. shoulder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겠지. 네. 그렇지. 네. show 뭐 다 대답은 잘해요. shoulders. 오케이, 그래서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말들과 방향을 나타내는 말들 봤는데요. Small, short.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것들이 뭐였다? Small, short. She 소리 나는 거, she 소리 나는 거 하나 더. Shoulder. Shoulders. 그 다음에 피부. Skin. Skin. 아래로. Down. Down. 귀들. Ears. Ears. 이런 것들. 다리들. Legs. Legs. E가 아니고 A, 아니 뭐 A가 아니고 E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모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잡아야지.